오는 6월 충남 교육감 선거에서의 보수 진영 단일화 일정이 공개됐지만 방법론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단일화 추진기구인 충남혁신포럼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두 개 기관에서 도민 3천 명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뒤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발표하며 여론조사 불참 후보에겐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초 단일화 협약에 참여했던 조영종 예비후보는 토론회가 선행돼야 한다며 여론조사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고 포럼 측은 시간상 토론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